밤사이 FOMC 회의가 결말이 났습니다. 7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FOMC 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요. 이로써 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폭인 2%포인트로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서 발표됐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 환호를 이끄는 모습들 나왔는데요. 오늘 이 모든 내용들 마켓 시그널에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에서 시장이 일단은 상승폭을 조금 둔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주거비 빼고 전부 다 내렸던 CPI는 크게 환호를 했었는데요. 장 막판에 조금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의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또 6월 FOMC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1.53%, 0.85% 강세였는데요. 다우존스는 장 시작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더니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전체적인 지도 분위기로 기술주의 강세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두고 애플과 계속해서 경쟁을 두고 있는데요. 히트맵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애플이 이날도 강세를 보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속해서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박빙의 경쟁을 보였습니다. 한때에는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시총 2위에 머무는 애플이었습니다. 장중 5% 넘게 오르다가 2.8%대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고요. 엔비디아 3.5% 강세를 보였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앞두고 2.3%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호실적과 10대1 액면 분할 발표하면서 급등세로 이어졌죠. 계속해서 보시면 구글 0.77% 알파벳이 올랐고요. 메타가 0.27%, 아마존은 소폭 약세, 테슬라 3.8% 강세였습니다.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우드가 이 새로운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테슬라가 2029년에 주당 2,600달러의 가치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5년 사이에 15배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훑고 바로 FOMC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단연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건 6월 FOMC가 되겠는데요.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결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로써 5.25에서 5.5%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기준금리 추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배런스에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계속해서 동결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도표가 함께 공개가 됐는데 이날 5.1회 인하를 5.1%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이 됐었습니다. 원래 3월에는 점도표를 통해 연내 3회 인하를 예상을 했었지만 그 폭이 1회로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인하를 연준 위원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3회에서 1회로 밀렸다 보니 그 차익분이 지금 내년으로 밀려가면서 내년에 말 기준금리는 4.1%를 연준 위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회 정도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6년에는 동일하게 3.1% 3월과 전망치가 동일하게 나왔고요. 장기적으로는 3월에는 2.6%의 기준금리를 전망했다면 이번에는 점도표상 2.8%로 조금 더 높은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은 연내 2회 인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강했는데 점도표를 보니까 1회 인하로 연준 위원들 현재는 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다음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연준의 발언은 좀 중립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주황색 선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이 올라올수록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0에서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FOMC 회의 때 기자회견보다는 지금 발언이 조금 더 매파적이었지만 그 상대적으로 매파적이었다는 것이지 여전히 중립적인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발언들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책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코멘트 파월 의장이 했고요. 그리고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내려오기 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여전히 임금 상승세가 강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코멘트도 했는데요. 이 하나의 지표라는 것은 이날 동시에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블룸버그 설문을 통해 경제학자들이 3개월 정도는 긍정적인 CPI 둔화가 확인돼야 연준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것처럼 파월 의장도 동일하게 지표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반응은 어땠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연준의 점도표상은 올해 1회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소누바기스 카슨그룹의 전략가는 이번 점도표는 5월 인플레 지표를 반영한 것 같지 않다. 이 전망대로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라면서 두 번의 인하 가능성을 고집을 했고요. 크리시나 구하도 기본 시나리오인 연내 2회 인하 전망을 고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는 전망을 고수한다라면서 조금은 좀 상반된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 미국 경제가 강하고 5월 CPI가 둔화했던 건 자동차 보험료와 항공료의 영향이 컸는데 이 때문에 인하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기준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인하 전망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점도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 점이 하나가 연준 위원들의 금리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흐려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올해 금리 동결, 연말까지도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들 4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1회 인하를 예상하는 연준 위원들 총 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인하를 예상하는 연준 위원들도 이보다 한 명 더 많은 8명이었지만 일단 중립적인 수준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5.1% 중앙값 기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즉 1회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연준 위원들이 대다수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4번에 여기서 추가 인하되는 이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점도표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CPI가 FOMC 마무리되기 전에 장 시작과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 하락 추세가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예상치보다도 그리고 4월 수치보다도 더 낮은 5월 수치가 공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로는 0%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 또 근원 CPI를 저희는 중요하게 봐야 할 텐데 전월 대비로는 0.3%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가 나왔습니다. 모두 예상치보다 적게 혹은 부합하게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5월 CPI에 대한 평가도 이어가 봐야겠죠. 이 로버트 프릭 네이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언의 경제학자는 마침내 헤드라인과 근원물가 상승률에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다만 주거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CPI에서 진전을 보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 바로 하나의 변수보다 전반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하나의 변수가 바로 주거비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가 높게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데이터가 하락 추세, 둔화 추세에 있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지 마테우 키프라이
KB뱅크 수석 투자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5월 CPI와 같은 긍정적인 지표는 대형 기술주 의존도를 낮추고 이 시장 상승의 온기가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서 시장 전반의 확산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국채 금리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4.332%를 기록을 했고요. 2년물이 4.767%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CPI 발표 이후 10년물 국채 금리 4.2%대까지 떨어졌다가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3회에서 1회로 축소되자 4.3%로 올라오면서 그 하락폭을 좀 줄여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의 하락은 시장 상승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국제 유가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수요 전망치가 10만 배럴 하향된 96만 배럴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생산량은 20만 배럴 상향 조정하면서 공급이 과잉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타이트할 것이라는 전망에 WTI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배럴당 78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또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든 점이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국제 금값은 1.2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FOMC 그리고 수요일장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롬 파월 및 연준 의장의 FOMC 이후 기자회견 발언 함께 체크해보시죠.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7%, but is still too high.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in support of a strong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We've stated that we do not expec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til we have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